여러분 안녕하세요. 친절한 예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파주에 와 있습니다. 파주에서 오늘 예쁜 곳에서 또 이렇게 배경을 두고 촬영을 하고 싶어서 파주에 운전을 해서 달려왔는데 너무 좋아요. 왜냐면 2층인데 손님이 저밖에 없어요. 사장님께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저에게는 너무 좋습니다. 촬영을 할 수 있어서요. 여기는 유나라는 곳이고요. 카페 유나. 2층, 1층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좋고 브런치 전문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브런치를 먹으면서 따뜻한 커피와 함께 카메라를 켰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매너 있는 방송이라는 타이틀로 매너, 뭐 일상 매너라던가 고객의 매너라던가 또는 비즈니스 매너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의 직업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 직업은 바로 CS 강사입니다. CS 강사가 과연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도대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CS 강사로 벌써 올해까지 7년 차가 되고 8년 차에도 접어드는 CS 강사로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CS 강사 일을 하면서 한 3, 4년쯤 되니까 주변에서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아니 CS 강사가 무슨 일을 하는 거야? 또는 CS 강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니? 뭐 이런 것들부터 뭐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앞에서 말하는 거 어렵지 않아? 뭐 이런 것부터 되게 많은 질문을 주변에서도 많이 받았었는데 아마 유튜브로 CS 강사를 찾아서 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그런 것들부터 다양하게 궁금한 것들이 많으실 거라는 예상이 돼요. CS 강사에 대한 이야기로 영상을 좀 쭉 찍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영상 이후부터는 CS 강사, CS 강사가 하는 일, 또 CS 강사의 뭐 종류라던가, 또 연봉, 뭐 벌이, 또 영업을 어떻게 하는지 등등 다양한 것들을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CS 강사가 관심 있으시거나 또 궁금해 하신 것들이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에다가 질문을 달아주세요. 영상을 한번 만들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S 강사를 알려면 일단 그 CS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CS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CS의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Consumer Satisfaction이라는 소비자 만족이라는 단어에서 그러니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CS라는 단어는 197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농산품에 대해서 이 농산품을 먹고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얼마나 만족을 하고 있는지 이런 만족 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Consumer Satisfaction Index라는 CSI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을 했어요. 그 이후로부터 이 CS라는 용어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 같아요. 흔히 고객 만족 또는 소비자 만족이라고 이렇게 뜻풀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Consumer Satisfaction이라고 그래서 CS 앞자를 따서 만든 게 CS예요. 그러면 이제 CS 강사를 정확하게 풀이하면은 고객 만족 강사라고 풀이가 되겠네요. 그렇죠? CS 강사는 그 뜻풀이 그대로입니다. 다만 좀 더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CS 강사라는 분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고객 만족 서비스를 실천하고 실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예를 들면 직접 전화를 하신다거나 고객들을 만나서 판매를 하신다거나 또는 AS 쪽에서 계신 직원분들부터 정말 수많은 분들이 접점에서 실제로 고객들과 만나면서 응대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식당에서부터 호텔, 뭐 레스토랑 다 포함해서 이 카페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직원들, 즉 고객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는 직원들이 고객 만족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재를 양성하고 CS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CS 강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